안녕하세요. 한국경제신문 헬로우퇴직연금의 장경영입니다. 헬로우퇴직연금 8번째 얘기는 자기과신 성향입니다. 지난 시간에 풍요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손실회피 성향을 경계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퇴직연금이 노후자금이다 보니까 원금 보존을 최우선으로 생각을 해서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익률만 받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손실 회피 성향하고 정반대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기 과신 성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손실 회피 성향은 원금을 까먹지 않으려고, 그렇죠. 원금 까먹지 않으려고 소극적으로 퇴직연금을 관리하는 거라면 자기 과신 성향은 자신에 대한 믿음이 과도해서, 그렇죠.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성향을 말하겠습니다. 그래서 손실 회피 성향, 자기 과신 성향이 정반대의 개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데 뭐가 문제냐고요? 그렇죠? 실제로 좋은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거죠. 과유불급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고 넘치는 거는 경계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기 과신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과신에 대한 연구들이 많은데 그런 연구들은 자기 과신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매매를 자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고팔고를 자주 하고 그런 잦은 거래 때문에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위험 요소는 낮게 평가하고 기대 수익률은 높게 평가하고 그렇기 때문인데요. 위험에 대비하는 분산 투자에는 또 소홀합니다. 자기 과신 성향은 투자자들에게는 매우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자기 과신 성향을 살펴봐야 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러니까 투자자로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심리적인 요인들이 있는데 그런 요인들의 결과가 바로 자기과신 성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들이 어떤 게 있느냐? 말이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자기 본위 편향 그리고 확증 편향 이런 게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자기 본위 편향은 뭐냐면 자신이 매매 타이밍을 포착해내고 수익률이 높은 상품을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믿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 성과가 좋으면 자기 실력이 대단해서 이런 성과가 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투자 성과가 나쁘면 그거는 시장과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그랬다 이렇게 둘러댑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 과신 성향이 강해지는 겁니다. 확증 편향은 자신의 의견에 맞게 자료와 정보를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의견에 맞는 정보만 막 찾아내고 그래서 그런 정보들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의견하고 반대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관심을 별로 갖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자기 과신 성향이 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자기 과신 성향을 어떻게 측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과신 성향이 약한지 강한지 이런 걸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1981년 미국에서 이루어진 연구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미국 학생들에게 당신의 운전 실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다른 사람들에 비교해서 어느 정도입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82%의 학생들이 제 운전 실력은 상위 30%에 속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운전 실력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연구들에서는 운전 실력이 아니라 투자 실력을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투자 실력은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었습니다.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간접적인 측정 방법은 유명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그리고 안다고 생각하는 것의 차이를 자기 과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는 것에 비해서 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강하면 자기 과신 성향이 강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캐나다의 DC형 가입자 2,000명을 상대로 연구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적용했습니다. 그랬더니 연구 결과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이 됐는데요. 은퇴가 가까워졌고 그리고 투자를 위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조언을 받았고 실제로 투자도 해봤고 했던 그런 고학력 남성들이 자기 과신 성향이 굉장히 강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학력의 남성들은 지식 수준이 높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 아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정답에 대한 확신이 강하더라 그러니까 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더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한마디로 고학력 남성이 자기 과신 성향이 강하더라 이런 거죠. 이 결과를 보면서 저는 제 주변에 이와 유사한 분들이 많이 떠올랐었는데요.
자기 과시는 투자자에게 매우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은 스스로 경계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퀴즈를 푸는 방법인데요. 이게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직접 이 퀴즈 방법에 참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화면에 다섯 가지 퀴즈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면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퀴즈를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각 질문의 정답이 포함되도록 최소값, 최대값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최소값, 최대값 사이에 정답이 포함될 확률이 90%가 넘어야 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이 쓰시는 최소값, 최대값 사이에 정답이 포함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섯 문제를 다 푸신 후에는 다시 동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이 쓰신 최소값과 최대값 사이에 정답이 만약에 있으면 그 문제를 맞히신 게 됩니다. 자기 과신 성향이 약하다면 다섯 문제 중에서 네 문제 이상을 맞히셔야 됩니다. 자기 과신 성향이 강할수록 맞히신 문제 수는 적습니다. 최소값과 최대값의 그 차이, 그 범위를 좁게 설정하셨을 거기 때문입니다. 다섯 문제 모두 맞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억 이렇게 쓰시면 그 사이에 모든 정답이 들어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퀴즈를 푸셨다면 그분은 자기 과신 성향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하면서 이 퀴즈 문제를 실제로 해보면 한두 문제 맞추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고 세 문제 이상 맞추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 과신 성향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과신 성향을 약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측하는 방법을 바꾸면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까 그 퀴즈를 풀 때 정답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최소값, 최대값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푸셨습니다. 이런 방식하고 관련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앵커링, 우리말로는 단내림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에서 닻을 내리면 배하고 닻을 연결하는 그 줄만큼만 배가 움직일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정답을 먼저 생각하고 최대값, 최소값을 생각하게 되면 정답에서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좀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거를 우리가 단내림 효과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단내림 효과는 아까 말씀드린 자기 본위 편향 그리고 확증 편향과 함께 자기 과신 성향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꼽힙니다. 이런 단내림 효과에 얽매이지 않으려면 최소값을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최대값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 열기구, 여러분 열기구 아시죠? 열기구가 가장 먼저 비행에 성공한 해는 언제일까요? 최초로 비행에 성공한 해는 언제일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일반적인 방식, 그러니까 정답 먼저 생각하고 최소값, 최대값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답변하신 분들은 정답률이 30%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최소값을 먼저 생각하고 최대값을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응답하신 분들은 정답률이 60%나 됐습니다. 두 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 과신 성향이 약화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우리 주제는 지금 DC형 퇴직연금이잖아요. 그래서 DC형 퇴직연금으로 가져와서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이 투자할 펀드를 생각하고 그리고 환매할 시점을 결정하고 이러실 때 자신의 지식이나 능력을 과도하게 믿는 그런 성향을 경계하셔야 된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DC 투자에서는 늘 하시던 대로 투자하는 게 아니고 혹시 다른 방식은 없는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 혹시 반대되는 의견은 없는지도 찾아보시는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헬로우 퇴직연금과 함께 자기 과신 성향에 얽매이지 않는 투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